교통사고 전문 로펌 유넬리의 이재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신체 감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체 감정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장애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노동능력 상실이라던가 앞으로 남은 여명기간에 대한 평가, 이것을 위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 건데요. 소송 중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보통 소제기 후에 피해자 측이 법원에 신체 감정 신청을 하게 되고요. 신체 감정의 시기는 보통 치료가 종결된 상태에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치료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피해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장애가 어느 정도 고정된 상태, 즉 치료가 종료된 상태에서 신체 감정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보통 사건일로부터 뭐 1년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체 감정과마다 조금 특성이 있습니다. 정형외과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골절로 인해서 수술한 경우 핀이 박혀 있으면 핀을 빼고 나서 평가를 하는 게 보통이고요. 물론 핀을 계속 박아야 되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 1년이 지난 후에 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다친 신경외과 같은 경우에는 짧으면 1년, 길면 1년 6개월 후에 뇌의 상태가 어느 정도 안정화된 후에 평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는 1년 반에서 2년 정도가 소요된 후에 신체 감정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참고를 하셔서 소송을 언제 시작할 건지 이것들도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체 감정의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보통 대학병원의 해당과의 전문의에게 감정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사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어떤 과에서 어떤 감정을 받는지가 중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정형외과에서 받아 유리한 경우가 있고 신경외과에서 유리한 경우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느 경우가 유리한지 아니면 복수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전문가와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애 사건에 같은 경우에는 신체 감정 결과가 배상액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유리하게 받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신체 감정인은 이 지금 사건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신체 감정을 하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의무 기록을 세세하게 다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분에 대한 이벤트가 있었다면 중요한 포인트를 집어서 그 경과 기록을 신체 감정의 전문의에게 제공을 해야 합니다. 이 신체 감정을 하게 되면 원고 측, 피해자 측과 보험회사 피고 측이 같이 입회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원고 측은 정당한 치료 그리고 정당한 장애 평가를 받으려고 할 것이고 보험회사 측은 부풀리는 건 없는지 그리고 최대한 좀 축소하려고 하는 시도를 할 텐데 이런 경우에 신체 감정인은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줄 수 있는 데이터만을 보고 신체 감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체 감정 시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 주관적인 것을 주장하는 것보다는 있는 대로 증상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지금까지 있었던 치료 경과를 객관적으로 중요한 사실들을 짚어서 이러한 장애가 남았다라는 것을 정리해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신체 감정이 필요한 사건에 있어서는 꼭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서 신체 감정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게끔 꼭 조치를 취해 주셔야 합니다. 신체 감정 언제 받아야 하는지 또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유리하게 받으려면 어떤 것이 필요한지 그것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